때는 1995년 6월 29일 서울이었어. 20살 지환이라는 친구가 있어. 지환 친구는 그 백화점 지하 1층에 주방용품 매장 직원이야. 직원분이고. 같은 시각 같은 지하 1층에서 물품 보관소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산만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산만이는 신이 나 있어. 이 산만이는 내일이 알바 마지막 날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 자, 반면에 백화점 5층 식당가 주방 막내 병호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때 5층 식당가 절반이 문을 일찍 닫았거든. 병호네 가게는 끝까지 장사를 하는 거야. 날은 덥지. 이거 퇴근은 늦어지고 짜증나지? 짜증나지. 바로 그때. 바로 그때 주방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 나가! 나가! 당장 나가세요! 병호야 너도 얼른 나가! 짜고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등을 떠밀어. 사람들이 비상계단으로 막 우르르르 뛰어가. 그래서 병호도? 정신없이 비상계단으로 막 내려가고 있어.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천둥치는 소리가 들리고 건물이 정신없이 흔들리기 시작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아니 난 알지. 상품 백화점.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상식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오늘 뭐 또 상품백화점 무너졌다고 그래서 참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져서 마음이 좀 붕 뜨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 많이들 안 다쳤으면 좋겠고요. 와. 상품백화점이 어떤 건물이냐? 지상 5층, 지하 4층. 와, 진짜 큰 건데. 9개 층으로 되는 건물이야. 이 큰 건물이 무너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몇십 초 안 걸렸을 것 같은데? 10초. 자, 이게 원래 형태의 상품 백화점. 단 10초 만에 9층이 모두 무너졌어. 병호는 어디에 있었다고 했지? 비상 계단 내려가다. 비상 계단. 그치, 비상 계단에 있었다고 했지. 이 병호가 있던 그 계단의 앞까지 무너지는 바람에 정말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만이는 어디 있었냐? 산만이. 산만이는 바로 여기 지하에 있었잖아. 물품 보관소. 그렇지. 가는 도중에 뒤에서 무너진 거예요. 정말 그 순간에 누가 불러서 네? 그러고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무너졌다니까. 남은 한 사람이 있어. 지하 1층 주방용품 매장의 지환이. 지환이가 있던 위치가 바로 여기야. 딱 사람 하나 공간만 남겨두고. 그렇지. 지하에 매몰된 사람들 중엔 아직 살아있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 사망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속보를 보고 실종자 가족들이 달려왔어. 조종규 씨도 그중 한 분이야. 이 조종규 씨가 왜 갔느냐? 찾는 사람은 28살에 여동생 종분 씨야. 종분 씨. 이 종분 씨는 아동복 매장에서 일하다가 열흘 전에 결혼을 하면서 그만뒀어. 근데 그날 퇴직금을 받으러 간 거야.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그런 처참한 거는 처음 봤어요. 이거 어떻게 뭐를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이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늦기 전에 어떻게든 빨리 구조를 해야 돼. 헬리콥터, 포크레인 같은 이 중장비들도 속속 도착을 했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100여 대가 와. 소방대원, 뭐 경찰, 군인도 4천 명이 넘어. 근데 현장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 왜? 더 무너질까봐. 그렇지. 2차 붕괴 위험 때문에. 여전히 아슬아슬한 상태로 서 있습니다. 겉보기에도 마치 피사의 사탑처럼 중앙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중장비가 일단 오긴 왔잖아? 쓸 수가 없어. 왜냐? 그게 중장비가 올라가면 매몰된 생존자들이 더 위험해지잖아. 그래서 택한 방법이 수작업. 수작업이야. 그 다음날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 붕괴 후 처음으로 생존자가 구조가 됐어.
오늘 구출된 생존자들은 무너진 천장에 깔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16시간을 버틴 끝에 극적으로 구출이 됐습니다. 그 시각 지환이는 이 좁은 공간에서 엄짝달싹 못하고 있었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인한 실종자 수가 250여 명을 넘어서면서 병원마다 아직도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가족들이 뜬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애를 들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냥 엉망진창인 거야. 뭐 119며 민간 그리고 병원 구급차가 부상자 시신을 막 실어 나는데 체계가 전혀 없어. 그래요. 그냥 보이면 이 차에서 실고 가는 거야. 군과 경찰, 소방서는 상황실을 따로 만들고 상황실 간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총 지휘 본부라고 할 만한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대형 재난 시스템이 갖춰진 게 바로 이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오늘로 사고 발생 닷새째를 맞았습니다. 추가 생존자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희망이 조금씩 사라지는구나. 그렇지. 자,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인 거야. 결국 중대 결단을 내렸어. 중장비를 투입한다. 생존자가 위험해질 순 있지만 더 늦었다가는 산 사람도 죽을 수 있으니까. 어느덧 사고 발생 열흘째. 정말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 바로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생존자가 나왔어. 뭐? 열 하루 만의 생환. 그것은 차라리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10분 그때 A동 중앙 부분에서 살려달라는 출시의 외침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1시간쯤 뒤인 오전 8시 10분 마침내 최 씨는 구조됐습니다. 11일 만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지. 야단 법석이 떠났습니다. 사고 현장은 다시 활기를 찾고 생존자 중심 구조로 바뀌어. 자, 바로 그날 오후 기적이 시작됐어. 포크레인 한 대가 한창 이 콘크리트를 파헤치고 있을 때였어. 작업 중지! 작업 중지!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요? 작업을 중지시키고 시멘트 더비를 손으로 헤집기 시작했어.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작은 구멍이 나오는데 그 끝에 사람 발이 있어. 우리가 그토록 찾아헤맸던 지환 씨의 발이었어. 갑자기 발 쪽이 이렇게 뻥 뚫렸어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근데 거기가 뻥 뚫리더라고 갑자기. 누군가가 있고 그 목소리를 통해서 현장을 확인한 뒤에 2시 10분부터 본격적인 절단과 콘크리트 또 철근을 해치는 그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환이가 구조되고 나서 나흘 뒤에 20살의 박승현 양이 무려 17일 377시간 20분 만에 구조된 거야. 하지만 그날 이후 더 이상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 사망자만 무려 502명. 매몰됐다 구조된 사람이 총 40명이거든. 모두 지하에서 발견이 됐어. 이유는 바로 이 사진 속에 있지. 아, 이게 겹쳐진 거야? 주저앉아서? 이렇게 무너지는 형태는 거의 찾을 수가 없어. 그렇지. 왜 이렇게 된 거냐. 자, 삼풍백화점 소유주는 이준 회장이야. 여보세요. 무너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손님들에게 피해도 가지만 우리 회사의 재산도 망가진 거예요. 손님의 생명과 재산 손실은 같은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이 삼풍의 비극. 이 비극은 50년 전부터 시작. 이 이준 회장. 아까 봤던 이준 회장은 아주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야. 이준 회장은 중앙정보부의 특이하다. 창설 멤버야. 후에 중정을 나와서 건설 사업에 뛰어들어. 그게 바로 삼풍 건설이야. 중앙정보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러니까. 나는 중앙정보부 출신이니까 인맥하고 정보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지 뭐. 장난 아니지. 초고속으로 회사가 성장. 하지만 이 이준 회장의 비밀 병기는 따로 있었어. 부동산. 1974년에 서초동 일대에 그 미군들이 숙소로 쓰던 땅이 있었는데 그 숙소로 쓰던 땅을 사들였대. 자 그럼 그때 땅을 샀을 때 평당 얼마였느냐? 평당 2-30만 원. 자 얼마라 샀느냐? 5만 7천 평을 사들였어. 근데 그 땅을 사들이고 나서 그 후에 바로 강남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 땅값이 천정부지로 그냥 막 뛰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그렇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던 95년도에는 어디까지 올랐느냐? 평당 2,500만 원이 됐어. 이준 회장의 소유 부동산만 당시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 거야. 자, 이준 회장은 뭐 돈 맛을 제대로 보셨겠지. 자, 그래서 1987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큰 만족을 드립니다. 삼풍백화점. 근데 문제가 있어. 삼풍백화점 부지가 백화점을 못 짓는 땅이야. 용도가 아파트로만 아파트로만 돼. 그럼 뭘 해야 돼? 용도 변경을 해야 돼. 그렇지. 근데 용도 변경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알지? 근데 또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은 쉬웠을 걸? 자. 그렇지. 서울시에서 용도를 바꿔 주겠대. 왜? 몰라. 바꿔주겠대. 자, 어쨌든 백화점 건축 허가가 떨어지고 공사가 시작됐어. 건물을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설계도. 설계도, 그렇지. 설계도.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자, 근데 삼풍이 수시로 설계를 변경. 아니, 그 에스컬레이터를 두 군데 설치할 필요가 있나? 그 자리에 그냥 매장을 하나 더 만들자고. 기둥이 너무 이게 굵으니까 좀 시야를 가리는데 기둥을 좀 이렇게 좀 얇게 좀 할 수 없나? 자, 기둥 굵기를 얼마나 줄였냐? 80cm였던 거를 60cm. 기둥에 들어가는 철근이 원래는 16개인데 8개로 줄여버린 거야. 자, 그리고 이 천장하고 기둥을 연결하는 그 부분을 지판이라고 해요. 자, 이게 엄청 중요해. 왜? 위층의 하중을 아래층으로 이렇게 전달시키는 역할을 해. 근데 이 지판의 두께도 줄이라는 거야. 어느 군데는 아예 지판을 설치를 안 한 것도 있어. 이 건물 안에서 가장 심각한 곳이 식당가가 있는 5층, 지상 5층. 원래 5층이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설계가 됐었대. 근데 식당가로 바꿔버렸어. 역시나 불법으로. 롤러장을 식당으로 만들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벌어질 것 같아? 하중이 아예 달라져. 1제곱미터당 하중이 360kg 이상이 올라갔다. 5층의 총 면적이 6710제곱미터야. 무려 2415톤. 봉고차 한 대가 2톤 정도거든? 봉고차 1200대가 5층에 추가로 들어온 거야. 여기서 제일 어이없는 건 옥상에 있는 냉각탑인데 냉각탑의 무게가 137톤짜리야. 엄청 무겁지? 근데 이게 원래 아파트 쪽으로 나 있었대. 근데 이제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옮기기로 했어. 그러면 그 137톤이나 되는 걸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레인으로 싹 옮겨가지고 이렇게 놔야 돼. 조심스러워. 근데 크레인을 안 불렀어. 어? 왜? 돈 드니까? 어. 야 씨. 크레인 옮기는데 돈이 들거든. 그럼 어떻게 옮겼느냐? 롤러에다가 올려서 냉각탑을 끌고 다녔대. 그 위에서. 그 무거운 걸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 건물 전체에 균열이 시작된다. 이렇게 마음대로 다 뜯어 고쳐도 되냐? 이거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 그쵸. 믿는 부서가 있었어. 인허가를 담당하는 말단 공무원부터 구청장까지 수시로 떡값 찔러주고. 자, 덕분에 불법 용도 변경이 다 가능해진 거야. 그렇게 89년 12월 1일 날
소풍 백화점이 오픈을 해. 아주 화려한. 오픈하자마자 승승장구했어. 3년 만인 92년 매출이 얼마냐? 937억이야. 근데 그 사이에도 툭하면 인테리어를 바꿨어. 내부를 또 넓힌다고 벽을 또 헐었어, 심지어. 이렇게 해야 매장 하나 더 들어오고, 돈이 더 들어오니까. 자, 붕괴 하루 전날 아주 기이한 일도 있었어. 한밤중에 경비원이 순찰을 도는데 식당 바닥에 이만한 싱크홀이 있는 거야. 식당 바닥에 폭 1m 깊이 20cm. 이게 무슨 일이야? 다음날 보고를 했지. 이때가 언제냐? 붕괴 당일 오전 8시. 바닥 내려앉아 있네 지금. 기울어져 있지 이렇게. 지은 지 6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옥상 바닥이 다 물고기, 물고기 비닐처럼 다 들고 일어났어. 이런 현상을 펀칭이라고 부른다. 펀칭? 이게 뭐냐면 바닥하고 이 기둥이 분리되면서 바닥이 가라앉을 때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이게 붕괴를 알리는 전조현상. 경영진들이 이 시설 보수 팀한테 긴급 보고를 받았지. 보고를 받은 경영진은 어땠냐? 당연히 현장을 급히 둘러보고 긴급 지시를 내렸어. 절대로 이자나 고객들한테 알려지면 안 됩니다. 보안 유지 철저히 하세요. 이때 백화점 문 닫고 점검을 했다면 사상자가 1000분 가까이 되는데 다 무사하실 수 있었던 건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붕괴 6시간 전이야. 5층 식당가가 난리통이야. 주방 조리대가 넘어가고 천정에서 물이 새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어긋난 거야. 운행이 중지돼. 붕괴 4시간 전 이준 회장도 이제 도착을 했지.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을 해. 자, 문을 닫을 거냐 말 거냐 열띤 토론이 펼쳐졌어. 그 결과는? 자, 오늘 영업 다 끝나고 밤부터 보수 공사 들어갑니다. 사실이 알려지면 손님이 끊길 거 아니야. 자, 붕괴 30분 전이야. 회의실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 엄청 다급한 목소리인 거야. 5층 식당에서 텅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전보다 커진 것 같습니다, 소리가. 그래? 아, 알겠어. 뚝. 아, 저 그래가지고 저 우리가 아무 지시도 내리지 않았대. 오후 5시 57분 5층 식당가에서 붕괴가 시작되고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어. 이날 하루에만 내가 얘기했던 것들 여러 차례 사인이 있었어.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그걸 다 놓친 거지. 해야 돼. 이준 회장 그리고 그의 아들 이한상 사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받았어. 그렇게 이준 회장은 징역 7년 6개월, 이한상 사장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이런 상황이지 않더라도 돈이 생명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돈보다 사람이 조금 먼저여야 하는 건데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되는데 그 상식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더 큰 피해자들이 생기고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봐, 나는. 네, 사실은 제가 그 용기 내서 이 자리에서 나와서 말씀드리게 된 건 당사자로서 사실은 당사자의 증언, 당사자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사회적 참사는 계속 일어나요. 얼굴을 바꿨어요. 참사 가족들, 이런 희생자들이 원하는 건 시스템이 바뀌고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참사 희생자들이나 유가족들을 조금 따뜻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책을 내신다고? 예, 사고 이후 트라우마를 겪었던 일들 이런 걸 좀 담담하게 서술해서 출판 예정이 있어요. 근데 작가신 거예요? 작가가 됐죠.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예, 산만 언니입니다. 참사는 사람을 가려서 오잖아요. 오늘 아침에 손 들고 나간 내 아이가 당할 수 있는 일이고 저녁에 돌아오기로 한 남편이 당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부모님도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제가 겪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차라리 살아있었으면 지금 50대 중반 됐을 텐데 보고 싶다. 너 사람 찔러본 적 있어? 나가서 아무나 찔러봐. 무려 9곳 살해 맞아. 화장실이 온통 피바다야. 범인은 둘 중에 하나다. 패터슨이 범인입니다. 오, 아닙니다. 범인은 에디입니다. 숨긴다고 숨겨줘? 내가 봤는데 그걸요. I have to show what happened.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났어. 180도 뒤집혔어. 미치겠다 진짜. 지금부터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잘 들어봐. 자, 우리 꼬물이 여러분, 꼬꼬무가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책까지 나왔습니다. 방송을 내보낼 때 우리 녹화하는 것의 많은 부분을 또 걷어내야 되는데 그 아까운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 방송으로 보실 때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책 출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꼬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이 책까지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많은 것들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